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많이 외출하기도 어려우신데 상지대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 진행하는 2020년도 제1차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또 지역에서 필요한 이 새로운 교육 그리고 새로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료한 축사를 위해서 잠시만 한 2분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대화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랜선 방식으로 이렇게 원격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학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우선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상당히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부디 다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또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다시 활기를 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지역사회 인사들을 모시고 학교 안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지대 정상화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간 지원해 주신 지역사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지대는 이제 민주화를 넘어서 공영형 사립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형 사립대학 또는 뭐 저희가 민주공영대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주공영대학이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지대학교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은 우리 대학의 지역협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방향으로 우리가 특화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우리 대학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원주시민사회가 199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을 전개해왔고 그 일환으로 대학과 원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것이 이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다. 이렇게 좀 자리매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사회협력대학으로서 더 많은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 대학 안팎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생명협동운동 또 나아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강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하는 것도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20년 상반기 현재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1,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연구원이 이렇게 확장된 지역사회의 이 생명운동이나 협동운동 또 협동사회 경제운동, 사회적 경제 이런 것을 망라한 이런 어떤 선도도시의 구심점이 되어서 대학에도 필요하고 지역에도 기묘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순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님, 이성현 국장님, 또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최인수 박사님, 우리 동문이신 김주원 박사님, 용정순 본부장님, 박성환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대학에 정년하신 이후에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영균 교수님, 또 교양대학에 계시고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덕정 교수님,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오유숙 교수님, 또 이 정책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연구원의 세미나를 재개하면서 특별한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함께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초석이 되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협력을 선도하는 우리 상지대학교 사회협력 부총장 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좀 마이크 벗겠습니다. 예, 뭐 앞서 총장님께서 오늘 그 세미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지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협력대학으로서 이런 세미나가 어찌 보면 우리 사회협력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이고 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다양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이 연대하고 또 협력하고 협동을 해서 어떤 그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또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이러한 그 경제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협력 대학으로서 또 사회협력의 일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이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또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협동 사회적 경제 연구원이 우리 대학의 연구로서 앞으로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가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련된 자리입니다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해법을 찾고 또 우리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견인하고 선도해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대학의 이 연구소가 그 역할을 해주는 허브와 메카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다섯 분의 발제자와 또 그 주제 내용에 대해서 또 열띤 토론을 해 주실 세 분의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교양대학의 최덕천 교수이고요.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지만 워낙 교양이 출중하다고 해서 지금 교양대학에서 이제 경제와 연관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학의 교육혁신과 사회혁신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의 교육혁신 방향들이 여러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협력의 협력 문제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수업 모델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그 발표하게 될 서비스 러닝과 소셜 리빙 랩 인 스쿨이라고 하는 클래스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의 내용이 지역협력과 연관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업의 내용이 지역협력의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실의 수업을 지역사회 현장으로 연장하는 그런 수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역협력의 유용한 혁신적인 수업 모델 운영을 우리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상지대학교의 교육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파인드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델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이 파인드라고 하는 그 용어입니다. 파인드는 뭔가 찾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인드 교육혁신에서 제가 오늘 지역협력에 유용한 수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러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혁신적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그게 강의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그 사회 혁신을 협력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셜 리빙 랩 인 클래스라고 하는 이 수업 모델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 효과와 활용 방안, 정책 재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미지로 지금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모 대학에서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그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제 각 지역에서 소셜 리빙랩에 대한 그 활동들이 지역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수업 현장에서 교실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 우산동 원주시 우산동이 지금 버스터미널 이전하면서 상당히 공동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우산동 마을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켜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우리마을신문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커뮤니티를 그 형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미지대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그 학문적인 성과,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공동체, 단체 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봉사하고 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서비스 러닝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상지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보면 이 파인드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드 교육이 뭔가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퓨처, 뭐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디벨롭먼트 이런 용어들의 머리글자를 이렇게 이어서 만든 이니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의법으로 여기 잠재된 다중지능 또는 숨겨진 자기 역량을 학생 스스로 찾아가는 이런 파인드 교육 혁신을 구현한다 이런 이제 의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그 수업을 좀 혁신적으로 해볼까 해서 우리 교양대학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런 모델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친밀한 소통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 모델, 그 다음에 현장성이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모델, 세 번째는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형 수업 모델, 네 번째는 창의성과 상상력 강화를 위한 수업 모델, 다섯 번째는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수업 모델.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젠더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그 수업 모델입니다. 매체 활용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적합 수업 모델 이렇게 여섯 개의 수업 모델을 연구를 했고요. 그중에 여기 오늘 주제는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 모델. 요 주제에 여섯 개의 그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수업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비스 러닝이 뭐냐 하는 내용인데요. 서비스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전공 수업을 할 때 적용되는 수업 모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비스 그런 뜻도 있지만 봉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러니까 봉사라는 뜻이 있고 러닝은 말 그대로 수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수업을 이렇게 연계한 수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즉 봉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고 전문 지식이나 전문적인 과학기술 또는 전문적인 학문적인 어떤 소양 이것이 충족이 되어 있는 전문 봉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러닝과 그 다음에 교실 밖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문 서비스 이거를 우리가 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러닝의 삼학점 그 다음에 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즉 봉사활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 봉사 시간도 우리가 1학점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1학점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러닝은 우리 대학 교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전문적인 이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법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학습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프로그램화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현장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는 그 이론적인 지식을 좀 더 실용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학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그 현장은 보통 이제 지역사회의 뭐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기관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도 또 역시 그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사회의 단체의 교수님과 전문가 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봉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학생이 이제 그 직접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주로 학기 중에 뭐 주말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학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6시간 내지 20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집중적인 그 봉사활동이 그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학점 학점을 부과하고 또는 학점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 봉사 시간을 우리가 카운팅 해가지고 마일리지로 누적을 지켜서 그 봉사 인증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뭐 요건 우리 옛날에 그 태안 앞바다의 기름 누출 사고 때 많은 국민들이 130만 명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원봉사. 그다음에 2000년 그 여름 긴 장마 때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다 망가졌을 때 전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생 시민들이 모여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치기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인 복지관에 가서 노인들의 그 뭐 틀니랄지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수리를 해주거나 케어를 해주는 그런 봉사활동 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그 인근에 무슨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 가서 이 컴퓨터를 조금 수리해주고 그 활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16시간 내지 20시간씩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놨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비스 러닝에서의 전문 지식형 사회봉사는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봉사는 그냥 봉사가 아니라 수업의 일환입니다. 일종의 실습도 되고 봉사도 되는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봉사 프로그램 인용을 이수를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과 연계형의 봉사활동이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나 국내 이런 대학에서는 3 플러스 1학점, 그래서 4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단계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엄격하게 그냥 가서 단순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한 준비와 그다음에 실행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들과 지역사회 성찰, 그 다음에 평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해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나가고 대학에서 이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아까 이야기했던 혁신적인 수업 모델을 이제 사회혁신 네, 협력하는 쪽으로 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셜 리빙 랩 인 클래스. 여기 인 클래스는 우리 이제 그 수업 중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 수업 중에 강의실에서 얻은 정보, 얻은 기술, 얻은 아이디어를 사회의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 공동체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PBL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PBL은 두 가지인데요.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뭐 비슷하고 운영은 비슷한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프로그램은 그날 강의 시간에 배우게 될 지식 습득을 교수님들의 강의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교수님은 뒤에 이렇게 강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이루어지는 지식 습득형 수업 모델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은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에 비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이 깁니다. 한 학기 수업을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한 학기를 수업할 수도 있고 한 학기를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지역의 산업체나 또는 지역의 공동체 이런 공동 관심사들을 수업과 연계하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을 적용해서 실제로 지역의 공동체에서 뭔가 성과물이 뭐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그 사업 계획이 될 수도 있는 산출물이 생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다음에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 그다음에 여기서 소개는 안 했지만 팀 베이스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팀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얻게 되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리빙랩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최인수 박사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실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지나가는데요. 이 리빙랩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리빙랩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소셜을 하나 더 붙이면 사회적인 주로 문제 그거를 인클래스 다시 말해서 우리 수업 중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과학 기술, 전문 지식, 그 다음에 협동의 철학,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하는 그런 랩, 실험실 또는 연구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빙랩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은 모든 학과가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철학과도 적용될 수 있고 국문학과도 적용될 수 있고 공대생들도 적용할 수 있고 의대생들도 적용할 수 있고 모든 학과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캡스톤 디자인으로 해서 학생들 졸업할 때 그 졸업 논문이나 졸업 작품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리빙랩, 소셜 리빙랩을 작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수업 모델 중에서 서비스 러닝, 그 다음에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 다음에 팀 베이스 러닝 이러한 수업 모델들은 교실 수업의 심화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효과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파인드 교육 모델에서 이런 서비스 러닝과 같은 내용은 전문 지식형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워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이나 팀 베이스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런 것은 사회 혁신 또는 사회 협력과 관계된 소셜 리빙랩 인클래스라고 하는 쪽으로 체계화해서 그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 형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과 창업, 지역사회 봉사 이런 데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비스 러닝 같은 경우는 3학점 플러스 1학점 해서 3 플러스 1학점제나 아니면 봉사 인증제로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해서 리빙랩은 지역 공동체와 산업체 등과 이 지식을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배우는 서로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협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수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상지대학교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금방 이야기했던 서비스 러닝, 그 다음에 소셜 리빙랩 인 클래스 이 두 개의 방식이 현장에 직접 그 적용이 될 수 있고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협동사회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정보와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 교과, 이론과 실무, 우리 연구소와 같은 전문 연구소, 지역의 기업 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자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업 혁신을 통해서 지역 대학인 대학은 교육 혁신을 하고 우리 지역 사회는 사회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협동사회 경제연구원이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겠다,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지역의 대학들이 어려운데 서로 힘을 합해서 운명 공동체로서 이러한 그 수업과 그다음에 지역 혁신을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재밌다고 했는데 듣는 분들이 재밌어야 되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혁신을 위한 대학의 몸부림을 지금 최덕천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사회혁신을 위해서 사회가, 지역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승현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2019년도에 우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된 조사를 했습니다. 욕구를.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2003년도에 원주 지역의 8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해서 설립을 했고 2013년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창립을 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협동과 자치, 자립의 지역사회로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것이 지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 수는 대다수가 단체인데 단체는 41곳, 전문가가 3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이 있고요. 조합 현황을 보시면 전체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들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조금 큽니다. 전체 고용 인력은 약 500명이 되고요. 자산은 1,100억 정도 되고 매출은 한 2,700억. 2020년 3월 기준이고요. 조직 구성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3년부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교육과 관련한 조사들도 있었고 했는데 2016년도에 좀 더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이 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교육 욕구를 좀 체계적이고 깊게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2016년도에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2019년도에 또 적용을 해본 건데요. 2016년도에 이 조사를 준비할 때 조합원들의 어쨌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공통 교육 과제를 만들어보자라는 목적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조직 안에 교육을 담당하는 조합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준비를 했었고 욕구조사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1단계는 서면 설문을 했고요. 2단계는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심층 면접은 4개 유형으로 했는데 임원, 20대, 1, 3년 차 여성활동가 그리고 10년 이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4개 그룹 중에 한 그룹을 표본으로 해서 이 그룹의 대상자들이 모여서 직접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행했던 교육 설문 그대로를 2019년도에 적용해서 해본 결과입니다. 2019년 7월에 한 달간 조사를 했고요. 구글 설문지로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면으로 했었는데 구글 설문지로 해서 단체 임원, 중간 리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80개의 유효 설문지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특성은
역할 정관위의 성별, 법인 형태, 연령, 활동 경력 등으로 나누어 봤고요. 역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 중간 리더, 직원들이었고 임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관에 대한 이해 정도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고요. 성별은 50대 50이었고요. 연령은 좀 예, 적정하게 분포가 어쨌든 됐던 것 같고요. 제일 먼저 그 결과를 말씀드릴 내용은 단체 정관상 목적과 활동 모습의 일치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19년도의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보면 일치하고 있다가 가장 높았고요. 매우 많이 일치하고 있다가 예, 40%대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관상 목적과 단체 활동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또 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본인들이 소속된 단체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강점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게 나온 것은 사업 내용이 갖고 있는 공익성과 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또는 유관 단체 간 협동 또는 우호적 관계 형성.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쭉 분포한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경쟁력을 잘 발현하고 있는가?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꽤 높은 수치로 나왔죠. 약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체 운영,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첫 번째로 이제 그 나온 것은 판로 개척, 사업 모델 구축 등이 이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2016년도는 보시면 제일 높았던 게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 이렇게 나왔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이해도, 이것을 이제 임원, 중간 리더, 직원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과 높음을 표기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임원 높은 편이고 중간 리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이제 표기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80% 이상의 이해도를 갖는 것으로 특히 이제 임원과 중간 리더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신입 회원에 대한 교육은 보시면 교육을 하고 있다가 67%로 나왔고요. 임원 리더십 과정이 있다, 신설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35%였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임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연간 교육 계획을 그러면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그렇다가 거의 50% 이상이 됐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살님이나 아니면 이제 신협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독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직원 교육에 대해서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필독서도 선정을 해서 교육도 하고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25% 정도의 비율로 나왔고요. 그리고 연간의 사회적 경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30% 정도,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높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 그 원주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협동사회 경제 연구원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변화도 시도하고 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준비를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또 노력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그 교육 체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교육 체계 개선이 협동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라고 물은 것이죠. 2016년도에 보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이렇게 나타났었고 71% 10% 이상 나타났었고요. 2019년에는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비율, 다만 매우 그렇다가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사무국에서 아니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무언가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 협동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예. 항목에 보면 그저 그렇다 뭐 이런 게 있기도 한데요. 좋았다, 매우 좋았다가 있는데 16년도에는 상당히 좀 예. 이렇게 나왔죠. 그저 그렇다가 71%나 됐었습니다. 거의 72%에 가깝죠. 좋았다는 18%고 매우 좋았다는 거의 예,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고 노력한 성과들이 조합원들에게 뭔가 예, 인식하게 했구나라고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현황에 대해서 협동 네트워크에서 교육을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여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은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보고 참여를 고려하겠다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전문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도 기관과 함께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요. 필요하다와 필요하지만 진행할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답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조합원들이.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지대 협동사회경제연구원과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하고 어떤 결과물들을 좀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55%, 필요하지만 네트워크 사무국이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그 연구원이 2003년부터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또 측면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지역대학의 사회적 경제 관련 학과가 또 부재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그 항목을 답변 항목을 넣었었습니다. 사실 고민을 갖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하는 교육 방식, 뭐 요즘에 이제 그 교육 방식이 강의형에서 그 워크숍이나 아니면 참여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절반 정도는 참여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민들이 조합원들의 고민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수업과 현장 방문 및 사례 중심의 그 교육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워크숍도 꽤 높게 나왔죠. 이러한 조사도 했었는데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감도 저희가 했습니다. 정책 신뢰감하고 신뢰감을 했는데 높아졌습니다. 2019년도에. 예, 많이 높아졌고 매우 그렇다도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정책 신뢰감에 대해서도 예, 꽤 높은 예,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예,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16년도에는 소수의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2019년도는 제로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교육 순위, 그러니까 구성원별로 필요한 교육의 순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는데 이 커리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여기 최덕정 교수님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 외에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커리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 뒤에까지 있고요. 대표적으로 높게 나온 세 가지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해서 높게 나왔고요. 조직의 구조와 운영 원리. 예, 그리고 리더십 및 팔로우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임원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 그러면 임원들에게 임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임원이든 중간 리더든 직원이든 임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 표기를 하기로 했었던 결과입니다. 중간 리더는 조직구조의 운영원리, 구성원과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리더십 및 팔로우십이 가장 높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직원은 가장 높게 나온 부분들이 협동조합의 역사와 철학,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예, 이 세 그 유형에서 좀 공통점들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제 교육 그 커리를 짜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주관식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저희가 눈여겨볼 내용은 없었고요. 우리 사무국에 대한 감사나 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되는 우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큰 제목 강원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이라고 하는 내용의 정책 연구 과제로서 작년에 이제
그 추진을 했었고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설문조사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6월에서부터 8월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 조사 대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임직원과 활동가 그리고 조합원 등이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배포하고 회수했습니다. 여기 오늘 나와 계시는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든가 또 각 지역의 네트워크 등에 이제 의뢰를 했었고요. 또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도 좀 의뢰를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은 이제 뭐 물론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 있고, 그 밖에 소속 조직의 성격과 응답자의 경력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및 활성화 요건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교육 수요와 관련된 각종 사항, 그리고 연구 수요 및 대학의 역할과 관련된 각종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앞서 그 이승현 국장님 발표하신 내용하고 저도 요즘 들어보니까 일부 좀 겹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서로 원인과 결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서로 상당히 연관된 부분도 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결과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사회적 특성으로서 성별로는 뭐 남자가 조금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조사가 됐고요.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40대 그리고 60대 뭐 좀 약간 20대도 있군요. 뭐 좀 약간 그 장년층 이 좀 주된 그 조사 대상자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그 인구가 많은 순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 춘천, 강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력별로 보시면 고졸 이하가 32%로 가장 많고, 그리고 대졸이 29%로 그 다음. 그리고 전문대 대학원졸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뭐 학력 수준은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사 대상자가 소속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으로서는 마을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이었습니다. 그 연령별로 소속 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을 좀 살펴봤더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대가 5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30대, 그리고 마을 기업은 50대, 중간 조직은 뭐 3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조사 대상자의 직책 은 주로 이제 임직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 그리고 조합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서의 그 종사 기간을 좀 그 주관식으로 좀 물어봤더니 뭐 최소 1개월에서부터 최대 36년까지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뭐 평균 값으로 보면 그냥 단순 평균하면 4.8년으로 나왔습니다만 중위수가 3년이라서 뭐 표준 편차가 상당히 좀 분산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중위수인 한 3년 정도가 대표 값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교육 과 연구에 대한 그 수요 조사에 대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나 지식 수준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기 평가를 해보도록 했는데,
뭐 앞서도 잠깐 뭐 그 이승현 국장님 그 발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당히 그 관심도와 그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매우 높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편이다가 47%, 뭐 매우 높다가 13% 해서 한 60% 정도가 그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낮은 편은 뭐 거의 한 6%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분야에 대한 그런 지식 수준이나 관심도는 다른 직장이나 또는 그 분야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강원도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물어봤는데요. 제일 많은 비중으로 나온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동이 1순위가 34%, 뭐 2순위가 38% 이렇게 해서 어쨌든 1, 2순위 다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이 약 23% 정도를 1순위, 2순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성상 연대와 협력, 협동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쳤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에 좀 영세한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일 그 기업이 경쟁을 헤쳐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그런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협동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대학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나 연구 컨설팅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더 좀 힘이 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참여 경험이 있다라고 한 분이 80% 정도가 되고요. 참여 경험이 없다고 하신 분이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적 교육 참여, 교육의 기회는 상당히 많이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교육 참여 횟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이하가 약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서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20회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뭐 3회 이하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회적 경제 교육을 받은 기관의 그 유형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높게 나타난 것이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약 41.9%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소속 조직의 그 자체 교육. 이었습니다. 뭐 앞서 이성현 국장님 저 그 조사한 내용에서도 한 60% 정도의 그 조직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응답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자체 교육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권역별 중간 지원 조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은 사실은 6.4%로 극히 낮은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그 교육 과정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교육 것을 좀 중시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잘하면 내가 그 교육 과정을 좀 들을 마음이 더 생길 것 같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좀 살펴봤더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그 우수성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가, 즉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게 1순위에 뭐 77%니까 이게 뭐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그 다음이 현업과의 연계성. 이 됩니다. 즉 내가 이 교육을 받아서 과연 실제 그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활용도가 상당히 좀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는 뭐 장소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강사의 능력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할 때 그 거기에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떤 것들이 그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물어봤는데 시간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것이 40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시간 부족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통학거리였는데 뭐 통학거리와 시간 부족은 좀 상당히 그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서 결국은 그런 시간 문제와 같은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앞서도 본 것처럼 현업과의 그 연계성에서도 본 것처럼 수료 후에 그 활용성이 떨어지면 사실상 교육을 별로 좀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사회적 경제 교육을 누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좀 한 가지로 물어본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의미에서 좀 그 어디를 수행 주체로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정도로 이제 물어본 것인데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교육 전문 사회적 경제 조직이 35%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뭐 둘 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60% 정도 가까이가 사회적 경제 조직 내부에서 그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간의 컨소시엄도 23.8%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80% 이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지역의 대학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부분은 13%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앞서 뭐 이승현 부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대학이 그동안 특히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상지대가 조금 이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는 그렇게 거두지 못했고요. 많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학보다는 대학이 교육의 수행지로서 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서는 이제 임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 참입자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그러면 어떤 내용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1순위로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입문 분야 또는 뭐 총론에 관련된 그런 정도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55.6%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경영 실무로 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교육 과정 어떤 것인가? 뭐 교육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적 경제 관계자에 대한 보수 교육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단기 일반 교양 과정. 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전문 교육 과정이 뭐에 대한 필요성도 앞서 발표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인식
높다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 조사에서는 그렇게까지 높게는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그 교육과정별의 그 연령 분포를 보면 4년제 학사학위의 경우에는 20대,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30대, 그리고 성인 학습자에 대한 학사학위 그 과정은 40대, 그리고 비학위 과정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단기 비학위 교육과정의 경우에 그 교육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하는 교육 시기를 물어봤는데 이것은 뭐 11월에서 2월 사이 겨울에 그 좀 한가한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대로서는 가장 높은 것이 그 평일 주간과 그리고 특정 기간에 압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교육 장소로서는 대학 교육시설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교육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교육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이 현장 학습과 같은 등의 그 실습 그리고 워크샵과 세미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현장 학습 등 실습 교육을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입식 교육보다는 좀 자기 스스로가 해보고 이렇게 깨우쳐 나가는 체험하는 뭐 이런 이제 교육 방식을 아무래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사회적 경제 관련 학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전공 교과목을 좀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쓰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부문, 경영 일반, 조직 관리와 시민사회 부문, 그리고 법과제도, 인문사회 및 기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 것들은 이제 하나로 하나의 이름으로 명칭으로 묶어서 교과목 내용을 거기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그 교과목이 몇 번이나 그 빈도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도 그 나왔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의 그 총론 부문. 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그 교과목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협동조합 그리고 그다음에 경영 분야 일반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쪽에 대해서 잠깐 또 몇 가지만 이건 좀 간단히 물어봤는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 심층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87%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강원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에 참여를 했거나 또는 그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봤더니 그 필요하긴 한데 사실상 그 연구에 참여했거나 또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은 별로 없다. 한 4분의 3 정도의 분들은 그렇게 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강원도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연구 필요 영역으로서는 이 정책 지원과 그리고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직 운영 뭐 이런 등등 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이거는 뭐 어느 한쪽에 이렇게 꼭 집중돼 있다고 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좀 흩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대학의 역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인재 육성과 같은 그 교육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창업 보육 지원. 그리고 중간 지원 기능 수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과 뭐 중간 지원이라고 할까요? 뭐 또는 연구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좀 간단히 그 살펴봤습니다만 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그 사회적 경제 교육 수행 주체로서의 지역 대학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된 요인은 지역 대학이 그동안 사회적 경제 분야의 교육 연구 주체로서의 역할을 거의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회적 경제 분야의 최근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은 극히 낮아서 사회적 경제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학이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교육 체계 수립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에서의 일반 시민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계자에 대한 보수 교육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 대상의 그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형 교육 방식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그 전문가나 활동가를 대학 교육에 뭐 좀 강사로 한 학기를 맡긴다거나 또는 한 학기를 맡기지 못하면 뭐 특정한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데 좀 특강을 좀 부탁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 현장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이제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역사와 이론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부터 추진을 해나가되 그 원주의 경우에는 특히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협동조합에 특화된 연구로서의 연구소로서의 역할 정립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관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뭐 지역에 기반한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도 결국은 지역 관련 이슈에 다양한 연구 주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의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연구 주제의 발굴이라든가 이렇게 또 연구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구 협의체에 의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분야 연구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대학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의 그 R&D 지원에 관한 인프라를 연계해서 이제 특히 지원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 혁신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의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그 기능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앞서 설문에서도 본 것처럼 대학이 지원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에는 그 행정적 실무적 멘토링과 같은 그런 그 1차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그 기능보다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활용한 전문 멘토링이나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2차 중간 지원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좀 더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